세로데이 어서오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ait for us. 안녕하세요, 세로데이입니다. 네, 세로데이가 이제 3사단 장병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요? 네, 네. 저희가 백골부대로 4행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100. 100점 만점에 100점. 골. 골고루 자라는 우리 부대. 부. 부대하면 백골부대죠. 대. 대단해요. 어떡해, 너무 사랑스러워. 어떡해요. 역시 재치 만점 세러데이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3사단 우리 장병인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주 많이 녹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느낌, 이 감성 그대로 다음 코너까지 이어가 봅시다. 다 알죠? 퀴즈 부대 세계. 네, 오늘 퀴즈 부대의 세계는 육군 제3보병사단에 대한 문제로 진행합니다. 네. 개인전이고요. 역시. 우수한 분께는 위문열차 리미티드 에디션 상품을 드립니다. 오늘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양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상품 가져가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문제 출제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3사단 김영비 중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중위님, 안녕하세요. 백골 3사단 홍보문화전교 김영비 중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위님은요, 부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3사단 홍보문화전교로서 백골 장병들의 활기찬 부대 활동을 위해 군중문화 예술 활동 및 공연을 지원하고 부대 행사의 꽃인 군악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퀴즈 부대의 세계, 여기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아는 멤버는 자기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네. 네, 김영비 중위님 문제 부탁드립니다. 문제입니다. 우리 사단은 6.25 전쟁 발발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1950년 이날에는 전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국군의 날의 유래가 된 이날은 언제일까요? 1번 3월 1일, 2번 6월 25일, 3번 10월 1일, 4번 12월 25일. 정답하시는 분 이름 외쳐주세요. 민서! 민서! 3번 10월 1일! 3번 10월 1일 민서 양! 정답입니다. 와, 진짜? 나 알았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나도 3번 할라 했는데. 네. 네, 그럼 중인님 정답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 3번 10월 1일입니다. 당시 포항에 주둔하고 있던 사단은 이승만 대통령의 38선 돌파 지시에 따라 양양까지 이르는 330km를 전군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격해 10월 1일 38선을 전군 최선봉으로 돌파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서씨가 정답을 맞히면서 한 발짝 앞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대의 세계 더 알아보죠. 중위님 문제 부탁드립니다. 문제입니다. 우리 사단의 경례구호이자 명칭이며 마크이기도 한 백골에는 이것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산다는 뜻의 사자성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전무패, 2번 일취월장, 3번 홈생품사, 4번 필사즉생. 과연? 유키 4번 필사즉생? 필사즉생 정답입니다. 와, 반응 잘해. 너무 자신 있어 하는데. 그렇지? 네, 중위님 정답 해설 부탁드릴게요. 네, 정답은 4번 필사즉생입니다. 와. 네, 백골 마크에는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산다는 필사즉생의 정신과 함께 뼈와 살을 다하여 형제처럼 뭉치는 고륙지정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유키 씨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는데. 네. 가장 뭔가
백골다운. 아, 그랬어요? 사자성어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유키 씨, 민서 씨 한 점씩 문제를 맞췄고요. 다음 문제는요. 무려 5점짜리 주관식 문제입니다. 누구든 맞췄다면 바로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막판 뒤집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중인님 부탁드립니다. 문제입니다. 우리 사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골 정신으로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이곳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장이 금지된 지역인 이곳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이름 외쳐주세요. 아, 이거 주관식입니다. 네. 근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해요. 이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뭐지? 우리가 디 G라고 합니다. 그 가운... 아야, DMG? DMG? B? D. 정답입니다. 진짜? 네. 정답입니다. 와, 대박. 떠먹여 드렸어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정답 해설을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중인님 정답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와, 우리 사단은 6.25 전쟁 이후 최전방 GOP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 번도 적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은 DMZ 완전 작전 부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DMZ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네, DMZ.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 부대의 세계 승자는요. 아연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승하신 아연 씨께는 네. 저희 위문 열차에서 특별한 상품을 드려요. 나 이거 싫어. 누구랑 먹을 거예요, 그거? 네? 거기 있는 것들 누구랑 나눌 거예요, 아니면 혼자 가질 거예요? 저희 다시 이제 가는 길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승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마지막 5점짜리 문제로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비 주인님, 오늘 퀴즈 부대의 세계를 통해서 3사단의 전통과 임무를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장병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깊은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주신 선배 전우님들, 그리고 그 줄기를 이어 가지를 뻗어나가는 3사단 장병 여러분과 백골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저는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73년간 필사즉생 고륙지정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꿈을 지켜온 가장 멋진 군인들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보람찬 군복무를 이어갑시다. 끝으로 1961년부터 지금까지 국군 장병들의 기쁨과 감동, 위로가 된 위문열차 프로그램과 함께 3사단 창설 73주년을 기념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비 중위님과 우리 세러데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퀴즈 부대의 세계였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러데이 무대 만나볼게요.
위문열차